임무를 하달하겠다. 위험한 임무다. 수고 많았다. 네가 램스키퍼를 지켜준 덕분에 주포를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어. 이제 이 원격 조작 장치로 램스키퍼의 주포를 발사시키겠다. 계획대로 된다면 데이비드가 전개한 보호막을 파괴시킬 수 있을 거야. 그럼 시작하지. 주포, 발사!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. 그게 우리다. 이럴 수가. 원격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. 램스키퍼의 주포를 발사할 수가 없다. 데이비드가 위상력으로 전파 송신을 막고 있는 건가? 이렇게 된 이상 수동으로 주포를 발사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하지만 그건 제어 권한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야. 지금 램스키퍼의 주포 제어 권한이 있는 건 저뿐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, 함장님? 시오고, 맞다. 이건 너만이 가능한 일이야. 하지만 매우 위험한 임무다. 너에게는 전투 능력이 전무해. 게다가 지금 너는 여분의 인터페이스가 없어. 그 통치를 잃는다면 말을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.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. 지금의 통치를 잃는다면 저는 죽을 겁니다. 죽는다고 했나? 네. 현재 제 의식은 이 동체 이외에는 어떤 장치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이런 식으로라도 저는 여러분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. 저를 보내주십시오, 트레이너 함장님. 쇼그,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냐? 넌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했을 텐데. 여전히 두렵습니다. 그러나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생겼습니다. 그건 여러분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. 두려워할 필요 없다. 늑대계 팀은 쉽게 죽지 않을 테니. 마찬가지로 너의 죽음도 두려워 마라, 쇼그. 네가 죽는 날은 오늘이 아니야. 내가 널 지켜줄 테니. 쇼그, 넌 정말 뛰어난 인공지능이다. 아니, 이젠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도 없겠어. 난 정말 용감한 우리의 동료다. 부탁한다, 쇼그. 가서 임무를 완수해라.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. 우리는 이길 거다. 이길 때까지 싸울 거다.